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비례. 정비례는 두 가지 정비례가 있어요. 양의 정비례, 음의 정비례. 양의 정비례는 오른쪽 이 그래프처럼 x가 델타 x만큼 변하면은 플러스로 변하면은 y도 플러스로 변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델타 x가 많이 변하나, 밑에처럼 크게 변하나, 위처럼 조그맣게 변하나, 요 비례는 똑같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는 똑같아요.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 음의 정비례는 밑에 그래프처럼 델타 x가 플러스로 변하면은 델타 y는 마이너스 변해. 반대로 델타 x가 마이너스로 변하면 델타 y는 플러스로 변해.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델타 x분의 델타 y 요 비율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위쪽은 플러스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양의 정비례, 음의 정비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비례 할때이 정자는 그러니까 발을 정자예요. 같이 변한다는, 같이 커진다는, 같이 작아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proportion 이렇게 부르죠. x가 늘면 y도 늘어나. 이 직선의 기울기, 직선으로 표시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양인 직선. 예를 들자면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2분의 x다 그래프가 하면은 델타 y 대 델타 x는 1대 2. 1대 2라는 얘기는 2만큼 변하면, 델타 x가 2만큼 변하면 y는 1만큼 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마찬가지로 델타 x가 4만큼 변하면 델타 y는 2만큼 변해요. 6만큼 변하면 3만큼 변해요. 근데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 나누면 다 2분의 1이에요. 이것도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이렇게 나누면. 그래서 몇대몇할때 이렇게 할 때는 나누면은 이렇게 이것을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그 비율이 나타나요. 근데 그 비율은 항상 똑같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로 따지면은 델타 x가 크든 이것이 크든 아니면 조그마도 뭐 괜찮아. 조그맣든 뭐 이렇게 밑에처럼 게 크든 그 비율은 똑같다. 밑에도 똑같아. 작게 변하든 크게 변하든 그 비율은 똑같다. 음의 정비례도 그런 뜻입니다. x가 늘면 y는 음으로 늘어나. 늘어나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크기가 늘어난다는 건 똑같아. 직선의 기울기가 델타 x면 델타 y가 음이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오른쪽 그래프처럼 마이너스 2인 경우는 델타 y 대 델타 x는 2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마이너스 1분의 2는 2.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4는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정비례 방정식을 보면은 이 방정식이라는 건 모르는 미지수를 구하는 거니까 정비례하는 어떤 값을 구하는 방정식. 1대2는 예를 들어서 100대 x다. x를 구하라. 그럼 1대2 정비례 직선에서 직선으로 뭐 직선 아닌데도 상관없어요. 직선을 보면 이제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해가 더 빠르죠. 1이 100으로 증가했을 때, 근데 1이 이렇게 100으로 증가했을 때 2는 x만큼 증가하는데 x가 뭡니까? 2는 얼마로 증가하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대1을 이렇게 분수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것도 분수로 표시하면 x분의 100이 돼. 근데 이것이 같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양변의 EX를 곱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은 금방 나오죠. X는 200.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A 대 B는 C 대 D 하면은 이렇게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곱해 안쪽은 안쪽대로 곱하면은 이렇게 AD는 BC라는 요 방정식이 생겨서 여기서 X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되는 과정은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분수로 하면은 B분의 A가 되죠. 이렇게. 이걸 분수로 하면 D분의 C가 되죠. 이렇게. 그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BD를 곱해요. 이렇게 양쪽에. 그럼 여기는 B가 없어지고 여기는 D가 없어지니까 바로 요식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안쪽은 안쪽대로 곱하고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곱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여기서 x를 구하면 돼. 이것을 이제 분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곱하면 돼. 이렇게 x자 a는 d끼리 곱하고 c는 b끼리 곱하고 서로 곱하는 거죠. 위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 곱해 이렇게 분수로 하면 이렇게 x하고 1을 곱한 거하고 100하고 2를 곱한 것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밀의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곱하든 안쪽끼리 곱하든 바깥쪽끼리 곱하든 해서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서 풀면 돼요. 그럼 반비례는 뭡니까? 반비례는 반대 반자예요. 반대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버스 프로포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x가 n배 늘어나면 y는 n분의 1로 줄어요. 여기 이제 보면 x가 맨 처음에는 10이라고 y가 48이야. x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이거는 반대로 2분의 1로 줄어. 반으로 줄어요. 48이 24로 됐으니까 2분의 1이 된 거죠. x가 3배로 늘면은 밑에는 3분의 1로 줄어 이렇게. x가 4배로 늘어나면 여기는 4분의 1로 줄어 이렇게. 반 역으로 준다는 반대로 줄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y는 x분의 n이다. 그래서 양쪽에 x를 곱하면 xy는 n 이런 식으로 표현. 무슨 얘기냐? x와 y를 곱한 것은 항상 n이라는 값을 가져요. 여기서 보면은 11 곱하기 48이나 22 곱하기 24나 양쪽을 곱해 이렇게 곱하면 다 똑같아 이렇게. 다 똑같은 n이 돼. 여기도 n. 여기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은 다 이렇게 같이 값이 같다는 것이 이제 요식의 의미예요. x와 y를 곱한 거는 얘는 뭐 변하지 않죠. 한번 정해지면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음의 반비례는 뭐냐면은 이둘중 숫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의 음 이렇게 마이너스 48이 되죠. 우에는 플러스 48인데. 그리고 이제 요 관계는 똑같아요. 두 배로 늘면은 여기는 반으로 줄어. 이렇게. 이거 세 배로 되면은 여기는 3분의 1로 이렇게 줄어. 네 배로 되면은 4분의 1로 이렇게 줄어. 이렇게. 근데 여기 마이너스는 똑같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음의 반비례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x가 n배로 늘어나면 y는 n분의 마이너스 n분의 1로 준다. 식으로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n분의 n 나누기 x 이렇게 되죠. x를 곱하면 xy는 마이너스 n. 이게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11 곱하기 48하면 항상 마이너스 n이 되죠.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그것을 우리가
음의 반비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반비례를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돼요. 아까 이제 우리가 식을 봤으니까 xy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아니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n 나누기 x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해. 따로 쓰기 이제 따로 쓰면 귀찮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기호를 써요.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역함수라고 불러요. 역이라는 것은 거꾸로라는 얘기니까 x가 분모에 있으니까 거꾸로라는 뜻이죠. 거꾸로 된 함수다 해서 역함수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쪽에 x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갈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갈때 x가 플러스로 갈때두 가지가 표시가 돼 있죠. 식이 이제 네 개가 나오는데 이건 x분의 플러스 1이에요. n이 1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x가 마이너스 1일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n이 이제 2로 늘어났어. x분의 플러스 2. 마이너스 1. 두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하고 이제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x분의 1 그래프는 오른쪽에 요 그래프예요. 실선으로 된 파란색. 두 개가 x분의 1 그래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x가 1이면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2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y가 1이 돼,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y가 1이 되잖아요, 이렇게. x가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실선이니까 이렇게 3분의 1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밑으로 가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밑으로 가서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그래서 파란색 요 실선 그래프는 같이 생겨요.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렇게 생겨요.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생겨요. X는 0일 때는 어떡합니까? 0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없이 올라가. 한없이 올라가는데 y축하고 만나지는 않아.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데 y축하고 만나지는 않아. 그럼 여기가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무한히 밑으로 가는데 이렇게 한없이 x축하고 가까워지는데 X축하고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요런 게 스무스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근데 양쪽에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마이너스 쪽하고 플러스 쪽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라고 불러요. 근데 요 점선은 뭡니까? 점선은 n이 2일 때 n이 이제 x의 두 배가 됐으니까 2일 때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n이 2이니까 여기다 이제 x를 2를 더하면은 2를 대입하면은 2일 때는 2가 되잖아요. 두 배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니까 그래프가 위로 떠요. 이렇게 위로 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아래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프가 위로 밑으로 더 이렇게 처져.
그래서 n이 커질수록 n이 2일수록 2, 2, 3, 4 이렇게 커질수록 그래프는 자꾸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n이 커지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요 1, 3분면, 1, 3분면의 요 파란색 그래프는 n이 플러스인 경우에요. 근데 n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렇게 빨간 그래프처럼 이쪽하고 이 2분면하고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똑같은 이치로 빨간색 실선이 되고 n이 마이너스 2인 경우는 빨간색 점선처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이 커지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쪽은 이렇게 해서 n이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 값은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돼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뭐요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단지 이제 그래프 눈금을 읽는 것은 이렇게 어떤 x가 어떤 값일 때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에 이렇게 또 y좌표 쪽으로 가서 요 값을 읽으면은 그 값이 반비례 값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충분합니다. 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데 먼저 정비례 관계를 한번 풀어보면 빈칸을 채우시오. 그래서 일단 여기 양쪽에 이렇게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대2구나 하는 걸 알아요. 1대2구나. x와 y, x 대 y가 1대2구나. 그럼 이제 요것 분의 델타 x 대 델타 y는 항상 2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2가 16으로 됐어. 그러면 8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한쪽이 8배 늘어나면 당연히 여기도 8배 늘어나야 되지. 이게 이제 이거 8이 되죠. 근데 2D 20배가 늘어났어. 이렇게 20배가 늘어났으니까 이쪽도 20배 늘어나야지. 그래야 정비례가 되지. 여기는 40이 되지. 여기는 이제 ED K배로 늘어났어. 그럼 여기도 K배로 늘어나야 되지. 그럼 여기는 EK가 되지. 이렇게 EK.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X표로 이렇게 서로 곱해. 요거 곱하기 40 곱하기 K 하면 40K가 되죠. 20 곱하기 여기가 2K니까 곱하면은 40K가 되죠. 이렇게 곱하기 똑같아. 이렇게 곱해도 똑같아. 이렇게 곱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까 정비례 방정식 풀때그 이치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비례식은 이렇게 서로 x표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렇게 곱하면은 값이 같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값을 빈칸을 채울 수도 있어요. 이제 요 밑에 문제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2대 3인데 3이 마이너스 3으로 3a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a를 곱하니까 당연히 위에도 마이너스 a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2a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2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0배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20이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30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2가
2분의 b가 됐어. 그러면은 얼만큼 늘어난 거야?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b가 됐죠. 마이너스 4분의 b를 곱한 거야. 그럼 아래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b를 4분의 3 똑같은 걸 곱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로 하게 되면 똑같아요. 이렇게 곱하면은 그다음 이제 요 문제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여기서 양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이게 요쪽은 이제 마이너스 3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해줘.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가도 똑같아. 마이너스 3이 18이 됐어. 그럼 마이너스 6을 곱한 거.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6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6 곱하기 15 하면 마이너스 90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또 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3c가 됐으면 마이너스 c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c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5c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하면 똑같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례 방정식을 요것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쉽게. 이번 문제는 빛의 속도와 그 소리의 속도에 대한 문제예요. 소리의 속도는 초당 S라고 하는데 340m 간다. 빛의 속도는 초당 C라고 하는데 30만 km를 간다. 지구의 둘레는 4만 km이다. 첫 번째 문제는 번개가 친후 4초 후에 천둥 소리가 들렸다. 번개가 발생한 곳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한번 x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근데 이제 천둥과 번개가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번개가 꽈르릉 쳐. 근데 나는 여기에 있어. 사람은 여기. 근데 여기와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x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번개가 번쩍하면서 빠르니까 금방 오겠죠. 그럼 번개가 오는 시간이 몇 초가 될까요? 그럼 번개 빛의 속도 나누기 x에서 초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천둥은 느려요. 근데 떠나기는 같이 떠나도 빛도 같이 떠나고 천둥도 같이 떠나. 천둥 소리도. 근데 천둥은 느리니까 빛이 도착할 때쯤 천둥은 어디쯤 있겠죠? 조금 갔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간 거리를 d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요 나머지 거리는 x-d가 되겠죠? 근데 이제 빛이 도착했을 때 천둥은 여기에 있어, 지금. 여기에 지금. 천둥 소리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4초라는 것은 빛이 번쩍하고 여기 내가 봤을 때부터 4초니까 천둥이 x-d를 움직인 시간 x-d를 s라는 속도로 움직인 그 시간은 4초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4초가 걸리는 거지. 그럼 d는 얼마냐? d는 이 시간,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시간,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 온 시간 동안 천둥이 간 거리가 d야. d는 천둥의 속도로 c분의 x 시간만큼 간 거리를 곱하면은 미터가 되겠죠. d가 그렇게 구해져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요. 거리를 x라 하자. 빛이 걸리는데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x에서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요. 근데 여기는 킬로미터고 x는 우리가 미터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면은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 킬로미터당 1000미터니까 1000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미터로 바꿔주고 요 x를 나눠.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여기가 5개, 3개니까 8개죠. 10에 8승. 3은 그대로 이제 쫓아가면 되지. 그럼 x미터를 요 속도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시간이 걸려. 빛이 오는 시간. 가만히 봐도 이게 3억인데, 응? 3에다 동그라미 8개니까 3억이 되잖아요. 굉장히 작은 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통은 이걸 무시하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 한 것은, 여기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빛이 오는 동안 천둥 소리가 온 거리 t는 빛은 340m씩 가. 근데 요 시간 동안 간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340m라는 속도로 갔을 때그 거리는 340 곱하기 340 x가 되겠지. 340 x를 요만한 그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340에다가 요만한 시간을 곱한 거지, 짧은 시간을. 소리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서처럼 x-t를 해야 되겠지만 x-t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t는 이렇게 돼. t를 x-t라는 거리를 340m씩 초당 가니까 요 거리를 340으로 나누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걸리겠죠. 이것이 4초다. 결국 방정식은 요 1차 방정식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구하면 돼. x를 구하면은 요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하면은 0.99 이렇게 8866에서 x 나누기 340은 4. 이런 x의 1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요걸 이제 풀면은 x에 대해서 풀면은 양쪽에 340을 곱해. 분수가 없어지지.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누어야 돼. 그러니까 340 곱하기 4. 이건 x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340 곱하기 4 나누기 요것이 돼.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 보면 1360m.001547 이렇게 쭉 밑으로 소수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리는 1360m. 하나 밑 들어가니까 이건 10cm가 되지. 이거 미터고 10cm. 10cm 밑에는 1cm가 되겠지. 1cm 밑에는 1mm가 되겠지. 10분의 1씩이니까. 그러니까 1360m.1.5mm 4 이렇게 되는 거야. 1.54128979mm. 그러니까 요 D라는 것은 그런 그 여기까지가 1.5mm가 이게 빛이 여기 1360m를 쫙 1360m.1.5mm를 빛이 쫙 오는 동안에 천둥은 1.5mm밖에 못가 이렇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천둥이 1.5mm 가는 사이에 빛은 벌써 1360m를 쫙간 거예요. 1360m.1.5mm.
그럼 이제 여기서 빛이 얼마나 빠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첫 문제는 이렇게 자세하게 풀으세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단지 첫 문제에 나오면은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너무 짧아서 무시하면은 그냥 340 곱하기 4 이게 이제 초당 340m를 가는데 4초니까 비례하니까 비례식이야 이렇게 곱해서 1360m 간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자세하게 한 것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문제를 재미있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한번 자세하게 풀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물리학 시간에 배우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번개가 번쩍하면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게 세 봐요. 여러분들 하나 둘셋넷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 둘셋넷 요게 1초에 정확하게 1초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5초 후에 꾸러렁 소리가 들린다면은 340 곱하기 5 하면은 1500m 1600m 정도 되죠. 아 그러면은 나 있는 곳으로부터 한 1660m 정도 1.6km 정도 떨어진 데서 번개가 생성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그 현상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은 한몇 미리 차이가 나겠죠. 근데 몇 미리는 뭐 아주 사소한 거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수 있나? 그럼 바퀴 수를 y라고 하면은 지구는 4만 킬로니까 4만 y가 돼. y를 돈 것이 빛의 속도하고 같아야 돼. 근데 이제 여기도 킬로미터고 여기도 킬로미터고 여기도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굳이 단위를 통일할 필요는 없죠. 미터로. 그러면 이제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y는 30만을 4만으로 나누면 7.5가 돼. 그러니까 똑딱 하면 하나 둘셋넷 하면 번개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7바퀴 반이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하고 비슷해. 똑딱 하면은 빛은 지구에서 달까지 빨리 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재미난 문제를 하나 풀어봤어요. 그다음 연습 문제는 이제 반비례 연습 문제예요. 반비례.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 y는 압력 y에 반비례한다. 어떤 기체의 부피가 20 입방 입방이라는 것은 입체니까 세제곱미터일 때 압력은 4기압이다.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아래표의 p와 v를 구하시오. 그럼 관계식은 x 플러스 y, x 곱하기 y는 n이니까 그래서 n을 구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x 곱하기 y는 4 곱하기 20은 똑같잖아요. n은 되게 n은 80이 되죠. 80이 되죠. 반비례식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4 곱하기 20이나 16 곱하기 p나 같아야 돼.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 x와 y를 곱한 것은 일정해야 되니까 n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죠. 이렇게 요식을 만족을 해야 돼. 그 식으로 쓰면은 xy는 4 곱하기 20은 80인데 이것은 16 곱하기 p 이두 개를 곱한 거와도 같아야 되고 이두 개를 곱한 거와도 같아야 돼. 8v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것은 p에 대한 1차 방정식. 이것은 v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은 P는 5, 5기야. V는 10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비례 방정식에서는 두 개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고 거기서 값을 구하면 돼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반비례 방정식의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인데, 다음 그림과 같이 x좌표가 각각 2와 마이너스 2인 두점 AC가 반비례 관계, i는 x분의 a 그래프 위에 있다.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28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그래프의 공식이 a분의 x분의 a예요. 그때 요 이제 만나는 점,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 점, 2에서 만나는 점,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사각형. 근데 이것이 넓이가 28이야. 그때 a의 값은 얼마냐? b는 얼마일까? 그래서 a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만 알면 돼요.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ABCD의 모든 변은 각각 좌표축과 평행하죠. 이곳은 X축에 평행하고, 이곳은 Y축에 평행하고, 이렇게. 그래야 직사각형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A의 좌표를 구해요. A를, 이 좌표를 구하니까, 여기 X가 2일 경우는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A가 돼. 2분의 A. B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길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A. 이것은 2분의 A니까 요거와 요건 또 같잖아요. 이렇게. 여기 직사각형. 높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A 더하기 2분의 A니까 여기처럼 A, D의 거리가 높이니까 A와 D의 거리는 여기가 2분의 A, 여기가 2분의 A,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A 해서 Y 값을 두 배를 해서 A가 되는 거예요. A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와 요건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굳이 요거와 요것이 대칭이기 때문에 요것만 구하고 두 배를 해도 돼요. 여기 대입해도 되지만은 대입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나 대칭이니까 요거 한쪽을 구해서 두배 하는 거나 똑같아.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거리는 여기의 거리는 네?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 4라는 걸알 수가 있죠. AB의 거리는 4야. A, B의 거리는 4. 높이는 A니까 면적은 어떻게 돼요? 사각형의 면적은 4 곱하기 A에서 28. 이것이 28이다 그러니까 A는 7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X분의 7이라는 그래프. 이렇게. Y는 X분의 7이라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다.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비례와 반비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직선은 정비례한다는 뜻도 한번 그 그림으로 직선 그래프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